안녕하세요. 지금 괴산 사과 과수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5월 22일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와서 보았던 포장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입이 지금 다 찢어지고 과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5월 18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쪽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우박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우박 피해를 입은 이 사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박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어서 과 안에가 지금 안에까지 지금 다 썩었고요. 잎들은 완전히 지금 다 찢어졌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오래된 잎들도 다 찢어지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신초 부분도 일부 맞아서 이런 부분은 뭐 신초일 때 맞아서 그런 거고. 저 우박이 정말 크게 내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적과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과 자체에 피해를 입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확 자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적과가 끝난 시기라서 과를 추가로 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포장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 밭에 적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건 떨어야 되는데 우박을 맞아버렸어요. 우박을 맞아버리니까 지금 재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해보험 피해 산정률이 결국은 수확기에 가서 수확을 하고 나서 우박 때문에 얼마나 감소하고 그러니까 우박 피해가 얼마나 나왔느냐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과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과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박 피해가만 많이 줄어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적과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지금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다 따놔버리면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존 평년의 그 수확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참 애매한 게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유목이에요, 유목. 이제 올해 좀 수확량이 나올 것 같은 맛인데 그러면 과거에 한 4, 5년간은 수확량이 당연히 유목이니까 상대적으로 적었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그 상태가 그안 좋고 농가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큰 케이스가 되겠어요. 다 이렇게 적화하고 이런 걸 모든 걸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 중심화가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적화를 해가지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이 다 맞아버리고 이렇게 재수 있게 안 맞은 것들은 어쩌다 있고 여기서도 보면 요건 맞았기 때문에 이건 잘라내고 요건 키우면 되지만은 요거는 여기 이 정도 거리 떨어진 데서 요거는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중에 하나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럼 벌써 열매가 숫자가 한 가지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이런 것도 다 따내야 되고 따내야 되고 이것도 따내야 되고 이것도 따내야 되고 여기도 따내야 되고 이 열매가 이한 가지만 보더라도 벌써 한 개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피가 매우 커요 이쪽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적과가 지금 이건 뭘 적과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좀 괜찮네. 요거는 우박 맞았지만 요거는 괜찮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솎아내면 되지만 아까처럼 솎아내면 되지만 이제 이런 거는 하나 있는데 이거 맞아버렸잖아요. 이거는 되지도 않고 계속 달아놓는다고 해서 또 이게 뭐 열매 될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파리도 다 그래서 이 포장에는 이제 이렇게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처방을 한 거냐 하면은 그 치료제. 치료제 중에서 이렇게 유곽이 그리고 신초 발생기에 그 안전한 그 레빅사를 갖다가 치료제로 처방을 하고 또 치료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보호살균제를 하나, 유기한 게 보호살균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나방하고 진딧물이 오래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방을 했고 그래서 우박에 대한 대비 처방은 치료제와 보호제를 갖다 동시에 처리한 것 그것이 그 우박 피해 본거 여기 보시면은 약체 살포 후 이것이 결국은 당분간은 안 썩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쳐가지고 보호도 되고 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치료가 됐겠지만. 근데 이게 약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런 거는 음악회 조사까지 달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라야 돼요. 왜냐? 이거 달아봐야 물건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또 요거 잠깐 이런 조그만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들 키워봐야 이게 썩을 거란 말이에요. 썩을 거. 썩어서 병만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잘라내야 돼요. 다. 그냥 내비둬서 방치해서는 나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니까 이거 키우면은 뭐 뒤에 우박 피해 뭐 저기 조사를 할 때 아 피해가 이리 늘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한 해 쓰고 치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거는 병균이 계속 썩어갖고 감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열매가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초세에 영향을 줘요. 수세에 나무가 열매가 지나치게 없어지면 수세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많아도 안 좋아지지만 적어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그 이 포장주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 시기에 유묘기 낙과 후에 이제 유묘기라고 하고 이제 6월 초부터는 이제 과실 비대기로 가는데, 지금 이 시기에 원래는 중요한 3대 병이 있습니다. 사과, 견문이 썩은 병, 갈색무늬 병, 탄저병. 이 예방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많이 여기에 들어올 게 순나방 종류, 노린재류,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딧물과 응애류, 방제를 5월 말, 6월 초부터는 꼼꼼하게 치셔야 될 겁니다.